강남구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홀트 아동복지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11일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종록 추진위원장과 파워블로거인 이혜선 띵굴마님, 김대열 홀트 아동복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복지회는 기부금 1,700여만 원으로 희귀 신경성유증을 앓고 있는 임희원, 임희주 남매를 후원합니다.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띵굴마님과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띵굴시장을 열었습니다.